우리 여공주자서는 직업이 간호원, 병원의 간호조무사. 맞아? 맞지? 욕심이 많은 사주야. 본인. 욕심이 많은 사주.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많아. 강해. 맞으면 맞고, 지금부터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대답 빨리빨리 해주세요. 응? 욕심이 많은 사주. 부모의 덕이 없어. 부모의 덕이 없어서,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주. 그래서 한 부모 밑에서 못 사는 사주. 그러니까 부부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사주야. 맞아, 안 맞아? 응? 맞아요. 그런 사주.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자수성가를 하고 이렇게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주야. 부모한테 기대고 이렇게 할 사주가 아니고. 그래서 부모의 덕이 없어놓으니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이렇게 부모, 형제 이런 덕이 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그런 사주다 보니까 사주 자체가 우리 이 여공주가 고집이 세. 고집이 세. 엄청 세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닌 거는 죽어도 죽어가지고. 아닌 거를 네 이렇게 못해. 아닌 거는 이거 아니다고요. 왜요? 하고 따지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맞는 거는 꼭 나한테 정당화를 시켜야만 돼. 어?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눈에 오기가 다 들어있잖아. 응? 본인이. 오기가 다 있어. 이렇게 남하고 비교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치? 그래놔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다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시비 구설이 따라. 본인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비 구설. 좋게 얘기하면은 뭐야? 시기 질투. 쟤는 왜, 뭐 이런데 왜 쟤는 저렇게 잘해 나갔지? 뭐 저렇게 잘났지? 뭐 이런 사람. 그런 어떤 직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욱하는 성질도 있고. 어? 성질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못됐어. 어? 알아? 착하진 않아요. 그걸 알고 있구만. 그치? 알으면 다행이야, 알으면. 그래서 욱하는 게 있단 말이야. 욱하는 성질이, 푹 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있어도 그 성질을 참지를 못해. 응? 남자가요? 남자, 본인이, 남자, 한테? 애인이 있어도 그 성격이 그대로 있다고. 남자를 만났다 해서 남자한테, 네네, 이걸 못한다고. 맞아요. 야, 뭐 어쩌고저쩌고, 왜? 아, 안 만나. 뭐, 이런다고. 바로바로. 그래, 안 그래? 응? 지금 그러잖아.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남자가 있어야지 그 같은 어떤 인성들끼리 만나잖아. 그럼 금방 깨진다고. 남자하고 오래 가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받들어 줘야 돼. 공주병, 공주같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사주는 그렇게 힘이 들어놓으니까 내가 자수성가를 해 나가야 되는 사주, 결혼을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주,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어떤 직업에 관한 욕심이 많은 사주, 본인이 이렇게 직업이 다른 걸로 바꾸려고 어떤 이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업을 바꾼다 이거는 안 해야 돼. 그냥 계속 지금 그래서 공부해서 또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왜냐하면 다른 거를 해서 본인한테 맞을 게 없어. 사업은요? 안 돼. 사업은 안 돼. 지금 안 돼? 아니면은 나중에 평생?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안 돼. 사업을 한다 그래도 뭐 카페 하고 싶었어? 제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애견샵? 약간 그거 아니 좋아? 애견 카페나 그니까 뭐 이런 카페, 거 그지? 안 된다. 그거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거를 사업을 해서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다 나온다고, 내 성격이. 그래서 뭐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35이 넘어야 돼. 35.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직장 이 생활 해야지. 직업. 그치?
이렇게 크게 직업의 변화를 주고 하지 말으라고. 그럼 놀고 가고 쉬고 간다고. 본인은 그냥 막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래야지 내가 잡생각이 안 들어가. 그러지 않으면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부모의 성격을 본인이 다 닮았어. 엄마 성격, 아빠 성격.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 성격, 아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두 분 다 성격이 강할 거라는 얘기지. 응? 네. 그래 놓기 때문에 그걸 닮았다고. 그래서 본인이 내 어떤 주장이 강한 사주고. 그래. 네. 그래서 사업은 35이 넘어서 그때 되면 조금 철이 들고 내가 조금 나를 눌러갈 줄도 알고 이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때 가서 해야 맞다. 지금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결혼은 30살이 넘어서 해야 되고 31가 돼야 돼. 31? 내년에 내년에 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하기가 힘들어질 거야. 지금 생각은 그런다 하더라도. 결혼을 늦게 하라는 거는 왜 늦게 하라냐면 본인이 사주에 이혼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혼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넘겨서 하라는 거야. 그게 31살이야? 그게 30살은 넘어야 돼. 30이 됐든 31가 됐든 그때. 20대에는 결혼하게 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애기는요? 애기도 그때 가서 가져야지. 결혼하고서 뭐 애 먼저 낳고 결혼 늦게 하려고? 그건 아닌데. 이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지금 남자친구 있거든요. 걔랑은 어떤지. 몇 살이야? 26.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둘 다 똑같은 애. 좀 비슷 똑같아요. 그치? 약간 성격. 그지.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혼 좀 천천히 해. 어? 얘랑 결혼해도. 뭐 괜찮아요?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하고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 좋을 때는 좋아도 부딪히게 되면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다툼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게 결혼으로 이어가면 연애와 결혼은 틀리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조금 더 만나봐. 좀 더 만나봐. 그리고 결혼하려면 안 싸우고 만나야지. 근데 엄청 오래 만나가지고. 벌써 한 7년? 된 것 같은데. 더 만나봐. 아직 둘 다 그 친구도 시기가 안 되고 본인도 시기가 안 됐어. 둘이 오래 만났다 하더라도 이게 좀 더 만나보라고. 뭐 그래봐야 뭐 1, 2년 남았는데. 1, 2년 둘 다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치? 이게 뭐 만난다고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얘랑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잖아 지금 그 친구가. 그리고 나를 성격을 아니까 맞춰주고 본인도 그 친구 성격을 아니까 맞춰주고. 이제 모르는 남자가 와서 본인 성격 맞추려고 그래 봐봐. 약간 둘이 성격이 똑같으니까. 그래. 그게 있어요. 막 화나는 포인트? 약간 이런 게 조금 비슷하고. 그래.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 본인은. 올해 이사 가야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사 가는 게 나을지. 상관없어 이사는. 그냥 여기 살아도 되고 아니 그냥 지금 사는 데 살아도 되고 이사해도 되고 이사는 꼭 해서 본인이 지금 나쁜 시기거나 그렇지는 않아. 이사를 해야 되면 하는 거지 뭐 계약 만료가 됐다든지 뭐 하는 거는 이사는 이직도 하지 말아. 이직 하지 말라고. 다른 직 대를 다른 데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지금 있는 데를 다녀요. 여기서 약간 뭐 승급이라든지 뭐 이런 건 그거는 오래 기대해도 돼. 오래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지 말라는 거야. 딴 데로 가면 그런 거를 놓지. 내가 아까 뭐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식으로 간다고 그랬지. 이렇게 딴 데로 옮기면 또 다시 처음이야. 그쵸.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있으라는 거야. 굳이 그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 너무 호불호가 갈리고 본인이 너무 그냥 탁 내 저기대로만 직성대로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죽여가면서 가야지. 그래야 직장생활이 원만하고 재밌지. 올해 뭐 사고수나 뭐 이런 없어. 거 없어요? 얘기 안 하면 없는 거야.